저번 시간에도 아궁에서 봤을 때그 가로김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그림 파일이 같은 그 유행이지만은 이 아궁이는 함실 아궁이가 방 중앙에 있고 굴뚝도 중앙에 있는 반면 이 그림 파일은 아궁이가 한쪽으로 편중되고 굴뚝이 한쪽으로 반대쪽으로 편중됐을 때 놓는 주류뚝을 맞는 그런 기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그림을 그린 것인데 주류뚝이 이렇게 좀 타원형으로 해도 괜찮지만은 지금은 계자리 앞에다가 직선으로 이렇게 막는 것이 좋다. 이렇게 실험 결과에 의해서 지금은 대부분 그 윗목에 바짝 이렇게 주류뚝을 막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럴 경우에는 아궁의 하열이 공평하게 양쪽 배연구를 가가지고 이 배연구에서 합치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방이 좌측이나 우측이나 거의 일정하게 따숩게 되겠지만은 이런 파일 경우에는 주류뚝을 설치하지 않는다더라도 이 아궁의 하열이 거의 좌측으로 편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류뚝을 막더라도 이 아궁이가 여기 있으면은 이쪽에 그 아궁의 하열이 거의 이쪽으로 그 90% 이상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그 하열을 중앙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배연구로 생각하고 아궁이와 굴뚝, 아궁이와 배연구, 아궁이와 연도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굴뚝 쪽에서 계자리 상단을 이방 중앙까지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서 바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중앙으로 해서 빠지고 이쪽의 열기도 이쪽으로 배연구를 해가지고 그냥 중앙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빠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방의 중심 부분에 아궁이와 연도나 굴뚝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그 구조로 기능 따라 계자리를 덮어가지고 그 고온 배연로와 저온 배연로를 둠으로써 이 아궁의 하열을 가로 김방이라도 넓게 보다 넓게 퍼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